아니 어디요? 아니 목하라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부디 하이 원질세 원질세 코를 닫으세요. 그 옆에 나왔는가? 무엇이라고? 어찌서 무엇으로서 말할 것을 알지 못한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지목하라 무엇으로서 말을 하겠느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호이지 대승이로다. 강제로 억지로 부득불 부득이 대승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만영보살이 묘하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말 붙이기를 대승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말한 대승은 소승을 상대한 그런 상대적인 대승이 아니라요. 대승이라는 그 의미도 소승을 상대로 한 대승도 있고 또 소승과 무관하게 절대의 그런 상대를 초월한 그런 차원에서 대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절대적인 대승이다. 그 전에 내가 번역하고 강의한 책 있죠? 그걸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도 그와 비슷한 말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가 전부 다 지금 첫 번째 종체를 표하는 거, 종체를 표하는 감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내려 쓴 것은 별기라요, 별기. 기체야, 그 자체가 텅 비어서 그 태허공과 같으면서 그 사가 없으며. 그 체라고 하는 것은 대성어 종체요. 그 대성어 종체가 뭐와 같으냐면 텅 비어서 우주 허공계나 같단 말이에요. 길광자, 비어서 해자는 어조사고, 그 태허라는 것은 허공이죠. 태허공, 허공과 같아서 그 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없단 말은 대성은 누구한테나 두루두루 그 자리는 지극히 공평하지. 사가 없단 말이에요. 지공무사요. 그 자리가 부처님한테만 많이 있고 우리 중생한테는 적게 있다면 말이 아니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리. 대승은 그 마음자리는 민물 속에도 그대로 있고 또 중생 속에도 그대로 있고 보살과 부처 속에도 그대로 있어요. 텅 비었으면서 사가 없단 말이에요. 사사로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극히 공평해서 사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닦아 깨달으면 다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진리가 다 있는 거죠. 당의 기약 거해의 지공은 하니. 그러니까 지공 무사지요. 당이란 말은 여기도 넓다는 뜻이죠. 호탕탕이라 해서 넓은 바다, 끝없는 태평양 무변 대해처럼 넓어서 그 큰 바다와 같아서 거해, 거해와 같아서 거해나 대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극히 공평함이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도움과 정이 따라 이룬단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일 때도 그 대성의 본체는 그대로 있고 마음이 또 정지할 때 고요할 때도 대성의 본체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따라서 이루어서 늘 언제 어느 때라도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외 망상을 피울 때도 그대로 있고 또 번외망상이 가라앉아서 마음이 고요할 때도 그대로 있거든.
대승 본체는 그가 참 묘한 놈이죠. 찾아보면 또 안 보이고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우의 무기사원이라는 그 말을 또 다시 합니다. 그 사가 없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명과 정이 이에 융통하며 불구 부적이라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더러운 중생적에도 그게 다 원만히 융통하고 또 성인이 되거나 부처가 되어서도 그 자리는 변함없이 청정할 때도 항상 원흉 무예하지요. 그래서 염과 정이 이에 원흉하며 원흉이란 말은 두루 통하는 거죠. 원통 원흉하다 그 말이죠. 걸림이 없는 거죠. 염과 정이 원흉하기 때문에 진과 속이 평등하고 진은 진리고 속은 속제법이죠. 진제법과 속제법. 진은 본체계고 속은 현상계요. 중생들은 속계에 많이 헤매고 중생계를 초월한 저 성자들은 진계에서 주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염경이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진제 속제가 평등해요. 진제라고 해서 더 좋고 속제라 해서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똑같은 거예요.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 동경이 이루기 때문에 위에 동경이 수성이란 말 나왔었죠. 동경이 따라 이루기 때문에 승강이 참치하며 오르고 내리는 것이 참치하다. 발음은 치 그래요. 참차가 참자가 아니라 참 참치하다. 참치란 말은 똑같이 앉는 거죠. 가지런하지 아니한 것을 참치라고 해요. 요즘에 참치가 인기요. 참치 먹으면 중풍 예방하고 좋은 거예요. 그 성인병, 어제 내가 말했던 그 성인병 노쇠 현상 중풍 같은 거 오는데 참치 먹으면 좋다 해서 참치 많이 팔리잖아요. 선전. 그 발음과 똑같아요. 참치란 말은 가련하지 않는 모습이라요. 그게 뭐 가련할 때자 들쑥날쑥 높고 난 것이 참치한 거요. 그래서 승강, 승강이 참치한다. 성인이 되면 올라가고 범부가 되면 내려가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강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승이죠. 그런 승강이 들쑥날쑥 높고 낮고 승강이 참치한다. 동경이 따라 이루기 때문에 그 대승법을 가지고도 성인이 되기도 하고 범부가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깨닫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미한 중생이 되기도 해서 승강이 참치한다. 승강기처럼 또 승강이 참치하기 때문에 감통은 길이 통하고 감은 길이 그러니까 중생이 지극정성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면은 불보살이 감응 가잖아요. 기도하면은 영혼이 있는 것이 감응 길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부처님께 깨닫는 법을 구하려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심하고 도를 닦으려고 하면 불보살들이 가피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감응 길이 통하는 거예요. 또 진제와 속제, 진속이 평등하기 때문에 생각의 길이, 생각과 말의 길이 끊어졌단 말이죠. 진속이 등거로 사이, 노절, 이오, 이오토요.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 토가. 사이, 노절, 이오. 사이, 노절, 고로 생각과 말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체득한 자는 체지자는 그 도리를 깨달아서 체달한 사람은 승 영향이 무방하고 그림과
그림자와 메아리를 타고서 방위가 없이 어느 곳이든지 32응신이나 1100화신을 놔두어서 성인이 되거나 부처 같은 사람은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영향을 타고서 방위 없이 중생에게 감응을 해준다면 감응해주는 도리를 아까 감응 노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다시 밝힌 거요. 좀 어렵게 했었죠. 원효대사의 글 솜씨가. 또 감흥의 길이 통하기 때문에 비는 자는 불보살께 성인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초명상의 유기라. 명과 상을 초월해서 무명무상 결일체의 진기소지 비역이 비역경 하듯이 명상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있어 귀입을 귀입어 귀유성 불법성 삼보에게 귀유를 다 하게 되지요. 돌아가는 귀유하는 바가 있다면 귀유를 하되 명상을 초월해서 해야 진짜 귀유를 한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해야 되니까 책에 주하여 보시도 하지 않고 책에 주함 없이 보시를 하는 거죠. 보시뿐만 아니라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육바라밀이나 칫바라밀이나 모든 바라밀을 명상을 초월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명상을 초월하여 돌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경지에 들어가는 거요. 절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명상을 초월해서 돌아감이 있는 거요. 무한한 생명체에 되돌아가자고 영국에서 타고레라는 시인이 아니 인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무한한 생명체에 되돌아가자 그 말이 나무 아미타불이거든. 아미타불이 무한한 생명체 아니오. 나무가 되돌아간다는 말 아니오. 무한한 생명체 되돌아가는 것처럼 명상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있습니다. 하는 바 영향은 형체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이미 명상을 초월했거니 불보살들이 중생계에 몸을 놔두어서 중생에게 감응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 자체도 형체도 없어 말도 없다만 그러니까 불보살 형체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법지는 형체가 없잖아요. 또 설법을 한다 해도 본래 말하는 게 없어. 백이관은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이라. 관세음 보살도 백이를 입으셨죠. 신옷. 백이관은 무설설이라. 불국사에 가면 무설전이 있대요. 법당이 무설전 말함이 없이 말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시자 남순동자는 이분도 참 희한하지. 남순동자도 한술 뜨시는 분이요. 남순동자는 또 불문문이라 듣지 않으면서 들어. 관세음은 말하는 것 없이 말을 하는데 남순동자는 듣는 것 없이 들으니까 비설 비경이지. 토동파 여동생 소소매가 지은 글이라요. 관은 예참에 그분 글 잘 지은 것 많죠. 대대참례에 나오죠. 해외 직령 내외가 광내 상속 기수파 일조 고로 수평탄 구수이연 주양자 그건 이제 보신불 찬탄이고 또 법진불 찬탄은 초명한척 기항주 옥백제우 차제투 천자이만 논토광 태화유식 일부구 그건 법진불 찬탄이고 석가모니불 화신불 찬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은하수의 이제 다리 이렇게 이제 다리 가면서 다리 작은 다리
둥근달 되는 거. 그걸 원숭이가 건질라고 했죠. 월마 은한 전성은 풍도사 거시기에 법당에 붙었잖아. 달이 은하수로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둥근달이 된다면. 손년서광 조대천이라 달의 흰 얼굴이 이 빛을 발해서 삼천 대천세계를 다 비친다. 연지산산이 공창령 팔뚝을 면해서 물속에 달이 있으니까 달보고 원숭이가 달을 건져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하다가 한 놈이 빠져 죽으니까 500 원숭이가 다 뚝 떨어져서 높은 절벽 위에 나무에서 손과 손을 잡고 물속에 달 건지려다가 다 떨어져 죽었죠. 그분들이 죽어서 500나환이 되었다는 말도 있죠. 연비상산이 공창령 팔뚝을 변한 원숭이들이 부질없이 그 달 그림자를 잡는다 말이야. 그림자로 나타났지. 지금 말하면 달이 그와 같이 부처님이 중생계에 나타난 것도 그림자요. 또 설법을 하는 것도 메아리처럼 하는 거지. 무심해서 하는 거라. 무심해서 하는 것은 설법을 하되 하는 바 없이 메아리와 똑같아. 메아리는 음성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또 메아리죠. 그림자는 본 형체에서 또 허영으로 나타난 게 그림자고. 그래서 타는 바 그림자와 메아리는 형체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그래서 연비상산의 공창령 고륜 본불 낙천천이라. 그렇게 이제 말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쭉, 관음보살 찬양이 많이 나오죠. 대기관음 보살들 남순동자 불물문. 병상노양 삼재화요. 꽃병우에 푸른 버드나무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늘 봄이라. 삼재 여름이 되고, 여름은 꽃이 무성하잖아. 정말은 버들나무가 무성해 있잖아요. 암전 취죽은 치방춘이라. 바위 앞에 푸른 대나무는 치방의 봄이더라. 병상 노경 관음예문에 나오죠. 삼재 여름이고 대구로 가려고 여름하자를 쓴 거죠. 바위암자, 바위 앞에 푸른 대나무는 관세무사 계시던 데가 보탑 낙하산에 바위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여여 버들나무도 있어요. 대구로 가려고 이렇게 여름하자를 썼죠. 잘 됐죠, 글. 그와 같이 타는 바 그림자와 메아리는 형체도 아니오 말도 아닙니다. 이미 이름과 형상을 명칭과 형상을 초월했거니 하초하길이요 무엇을 뛰어나며 또 어찌 돌아가리요. 아까 겨우에서 초명상이 육이라는 그 초자고 그 다음에 가서 귀자는 그 후에 귀란 말이 나왔었죠. 초명상이 육이라 하는 응? 유기와 또는 유기라고 하는 글자와 또 초명상이라고 하는 초자 그걸 따가지고 하초하기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뛰어날 것도 없고 규유할 것도 없단 말이야. 지극히 빈자리니까 그것을 이것을 무리의 질이라고 말을 하며 불연의 대연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불연이란 말은 그와 같다는 뜻이지. 본래 지극히 빈자리 진공의 진리를 물이라고 했죠.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이라는 말이 달라요. 요즘 사회사람들이 어거지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물이라고 안될 말이라고
그 말하고는 달라야지. 요새는 이치가 없는, 이치가 없단 말은 명상을 초월해서 명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는 지극히 빈자리로서 이치가 없는, 본래 없는 거 아니오? 그래서 물이란 말도 쓰고, 불교에서는 무명, 무상, 절일체, 하, 그 말과 같이 무성이라고도 하지요. 무성. 무성, 보살, 이름이 무성보살도 있어요. 무성이나 물이나 같은 말이요. 무리인 지극한 이치요. 이치가 없으면서도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이치단 말이요. 또, 불연지 대연이라. 그러하지 않는 불연과 무리가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또 정말 크게 그러한 도. 불연이란 말은 장자 남화경에 있는 말을 따온 거요. 옆에다 내가 적어놨지요. 보여요? 옆에 적어놓은 게? 장자 남화경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도는 행지성이요. 길은 가다 보니까 이루어졌고, 원은 유지연이라, 말은 물은 유지연이라, 어떤 사물은 사람이 말로 해서 이것은 예를 들면 식물이다, 이건 동물이다, 이건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이건 길이다,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산이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물은 사람이 말을 해서 산이 본래 산 아니죠. 사람이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물도 물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산이 되고 물이 된 거죠. 산이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도 사람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일러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말로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산을 물이라고 하면 틀린 소리고, 또 물을 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죠. 성철스님은 이제 그 금강경 5가의 야보송 거기에서 말씀한 것을 따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니까 사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죠. 자기들도 알 것 같거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별거 있냐 말이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해하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야보스님 말씀은 깨닫고 보면은 처음에는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지만은 깨닫고 보면 산이 그대로가 산이고 물이 그대로가 물이라.